차를 새로 뽑은 지 2주 만에 엔진 오일 절반이 없어졌다면 이지는 저희가 바꾼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계가 오류였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카트리에서 조사 결과 제작 결함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오일 먹는 걸 정말 꼭 밝히겠다. 메이커 안 밝혀주니까 그 차를 제공하시면 제가 그 원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 가까이 드린 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주겠다로 아니고 15,000km 주행 후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수리를 해주겠다. 국회에서까지 얼버무렸던 그 차, 스마트 스트립 엔진 가지고 있는 모든 차주들이 보상받는 그날까지 오리 먹는 그 답, 해답 뭔지 기대하십시오. 손 빼봤는데 끼인 거야 이게. 오일 올라오면 쩔어붙는 거야. 링에서 잡아주는 건데 링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 더군다나 새 차인데 링이 불량이거나 그렇지. 아니면 간격이 넓거나. 명장 모색 박별입니다. 현대자동차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결국 우리 명장 모색에서 결국은 차를 수배해서 엔진을 싹 다 분해해서 그 오일이 먹는 소모되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무슨 엔진이냐면 GDI 엔진과 MPI 엔진을 둘이 합쳐서 MPI 장점과 GDI 엔진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엔진. 그게 이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GDI 엔진의 단점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 폭발 압력이 세다 보니까 또 압축비가 강하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피스톤하고 연소실에 열이 많이 발생해서 팽창이 크단 말이죠. 팽창이 크다 보니까 피스톤 스커트부하고 링 벨트 부분에 간극을 크게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시에 엔진이 이렇게 회전 시에 피스톤 링이 움직임 좌측 우측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학적으로 피스톤 슬랩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피스톤 링이 좌측 우측 하면서 간극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오일이 연소되는 거예요. 연소되면서 이렇게 이제 슬랩 현상이 생기면서 실린더의 블럭에도 흠집이 생기게 되고 한마디로 흔히 기스가 생긴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카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카본이 형성되다 보니까 1번 피스톤 1번 2번 압축 링에 슬러지가 껴가지고 피스톤 링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꼈어. 자, 이거 우리가 이제 피스톤 뺐는데 지금 여기가 피스톤 이거 카본 낀 거 보죠? 쭉 꼈잖아요, 이렇게. 특히 1번 톱 링 같은 경우에 카본이 이쪽이 다 껴서 피스톤을 뺄 때 그냥 안 빠져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9,300km인데 이게 한 4~5만 되면 1번의 톱링은 아예 수돗된다고 봐요. 자, 피스톤링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압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 결국 링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는 또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5.2L에서 5.8L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바이크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블루바이크에서 많이 만들으니까 이 오일가스가 흡입 매니폴드를 통해서 흡기 밸브로 들어왔고 다시 연소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연소실로 갔다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오일이 두 번 없어지는 거예요. 두 군데서. 보면 피스톤과 실린더에서 한번 올라와서 연소돼서 오일 카본이 만들어지고 또 흡기 매니폴드로 블록 바이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흡기 밸브로 들어와서 또 한번 연소가 되는 거예요. 두 군데에서 연소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만큐도 엔진이 헤드하고 연소실에 카본이 아주 잔뜩 꼈어요. 그러니까 피스톤과 헤드 연소실에 카본이 끼다 보니까 직접 분사 방식의 GDI 엔진은 아주 치명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이제 MPI 엔진이잖아. 요 간접 분사다 보니까 요게 끼어도 사실은 어떤 카본이 끼더라도 여기에 막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GDI 엔진은 그 인젝터가 직접 분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카본이 인젝터 자체에 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인젝터의 핵심적인 게 뭐죠? 각도. 연료를 분사하는 이 연소실에 딱 맞게 각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무화 상태, 안개 모양으로 쫙 뿌려지잖아요. 이게 또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문제는 불균일이라고 해서 각 기통별로 연료량이 분사되는 게 양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에 카본이 끼다 보니까 어느 건 많이 먹히고 어느 건 적게 먹히다 보니까 연료 분사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엔진의 출력 부족이라든가 엔진의 뭐 부조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또 연비 상태도 달라지기도 있어서 이거는 연소실에 카본이 끼고 그래서 인젝터를 막히는 부분은요 2차에 아주 치명적인 아주 결함이다. 또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메이커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보통 엔진을 교환시키로 평상시에 보통 15,000km마다 교환하라 이렇게 권장했다가 이렇게 오일이 소모되니까 이제 5,000km 가혹 조건으로 바꿨거든요. 아니 이거 무슨 조건입니까? 아니 시내 주행만 쭉 하고 이런 것도 가혹 조건으로 다 갖다 묶어버렸다면 소비자들 고백하는 거 아닌가? 왜 15,000km 뛰는 권장상을 5,000km 바꿨다는 얘기는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 오일의 지금 현재 보충량은 결론은 정상적이지 않다. 현재 메이커에서는 오일 게이지를 사실 좀 바꿨잖아요. 길이를 바꾸다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 아니죠. 응급조치하는 거고 사실 눈속임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현대자동차 사장이 얘기했죠.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오일 게이지를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 설계를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이죠. 그 증거가 흡기 매니폴드하고 흡기 밸브 쪽에 오일이 흥건하게 젖었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블루바이케이스가 만들어지고라고 했다면 절대 흡기 매니폴드에 저렇게 흥건하게 젖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오일이 오바였다. 설계 잘못이 아니라 엔진 자체가 설계가 문제 있는 거지 오일 게이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다시 한번 개선 조치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 모두 리콜하지 않으면 보증기간 지나는 순간에 이 나머지의 책임은 메이커가 아닌 소비자 과실로 몰 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검사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내용 아닌가 저는 강하게 듭니다. 이번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원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지금부터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GDI 엔진과 MPI 엔진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엔진이다. GDI 엔진의 헤드 연소실과 피스톤 열팽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진 피스톤 스커트 부위 직경에 비해 피스톤 링벨트 부위의 직경이 작아지면서 엔진 회전 시
피스톤과 링이 좌우측으로 기울면서 슬랩 현상에 의한 실린더 내벽에 스크러치가 발생하고 링이 보일 정도로 실린더 간격이 커져 이 틈새로 연소실에 엔진 오일이 유입되어 연료와 함께 연소되면서 오일 소모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피스톤 헤드와 톰 링부에 카본이 형성되고 GDI 연료 인젝터까지 카본에 의해 막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카본 형상으로 인하여 GDI 엔진의 인젝터 연료 분사가 분사 각도, 무화 상태, 연료 불균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엔진 부조와 성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현대 기아 자동차는 오일 소모가 심해지자 엔진 오일 주입량을 5.2L에서 5.8L로 증가시키면서 이로 인해서 블로바이 가스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어 흡입 매니폴드를 적게 만들고 이로 인해 다시 흡입 밸브를 통해 블로바이 가스가 연소실로 유입되어 연소되면서 오일 소모가 이루어져 카본이 빠르게 쌓이고 있어 엔진 성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오일 소모가 심해지자 엔진 오일 교환 시기를 15,000km에서 가혹 조건을 적용 7,500km마다 교환을 권장하고 있다. 네 번째, 현대 기아 자동차는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의 길이를 변형하여 엔진 오일 주입량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인 눈가림 행위이므로 이를 중단하고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오일 소모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빠른 개선 조치와 함께 리콜이 필요한 엔진이라고 본다. 저희 명장 본색에서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여러분 편에 서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익 보는 그날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명장 본색 많이 애독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명장 박부렸습니다. 감사합니다.